얘는 이렇게 아이폰에서 찍으면 찍는 대로 곧바로 윈도우 PC에서 그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아이폰 쓰면서 윈도우 PC나 노트북 쓰시는 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윈도우에서도 마치 맥과 똑같진 않지만 거의 맥처럼 아이폰의 사진, 파일, 전화, 문자를 연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폰에 전화가 오면 곧바로 PC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이렇게 PC와 연동하면 아이폰에서 가장 아쉬운 기능 중 하나였던 통화 녹음도 가능해집니다. 긴 말 필요 없죠? 바로 시작해봅시다.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아이폰과 PC 각각의 인텔에서 만든 유니슨이라는 걸 다운받으면 끝이에요.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조건도 있는데,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PC의 윈도우 11 이상, 아이폰은 iOS 15 이상이 깔려 있어야 하고요. 노트북이 아닌 PC의 본체의 경우엔 블루투스 동글이 필요합니다. 여튼 돌아와서 PC에서 유니슨을 실행한 뒤 보이는 QR코드를 아이폰으로 찍으면 알아서 두 기기가 연결되고요. 사진이니 뭐니 다 접근 허용 누른 뒤 두 기기를 연동하면 준비 끝입니다. 자, 이게 PC에서 보이는 유니슨 화면인데요. 먼저 갤러리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야, 아이폰에서 찍힌 사진들이 모두 연동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해도 되고, 사진을 옮기면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 컷을 찍으면 넘어오니? 와, 넘어오는 속도도 진짜 빠릅니다. 맥은 사진첩 연동이 클라우드 기반이라 약간 시간이 걸려 맥과 폰이 동기화되는데, 얘는 이렇게 아이폰에서 찍으면 찍는 대로 곧바로 윈도우 PC에서 그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플러스 와이파이 다이렉트 시그널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여튼 매우, 심지어 맥보다도 갤러리 동기화가 빠르다는 거, 요건 참 좋군요. 당연히 사진뿐 아니라 파일도 연동이 됩니다. 이게 아이폰이랑 PC는 원래 연동이 잘 안 돼서 파일 같은 거 보내려면 카톡 나한테 보내기 이런 거 하시는 분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곧바로 전송이 되니까 매우 편리합니다. 조금만 더 응용해 볼까요? 아이폰 기능 중에 갤러리에서 사진을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눕기를 따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를 공유를 눌러서 유니슨으로 공유를 하면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눕기가 따진 채로 PC에 넘어옵니다. 맥에서는 곧바로 복붙이 되니까 그보다 못하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꽤나 쓸만하죠. 속도 역시 꽤 준수하고 안정적인 데다가 이렇게 아이폰 화면이 꺼져 있거나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있어도 전송되기 때문에 아이폰답지 않게 멀티태스킹을 지원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만 여전히 한글 파일은 자음 모음이 깨진다는 거, 이거는 여전히 좀 장난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대망의 통화 연동입니다. 이게 통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키패드가 보이죠? 여기다가 직접 번호를 눌러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락처도 연동되기 때문에 곧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죠. 참고로 수신전화는 이렇게 알람이 오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요.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수신 거부 문자를 보낼 수도 있죠. 통화의 경우에는 직접 휴대폰으로 받기 혹은 PC로 전화 받기 모두를 지원하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했던 그거, 통화 녹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화면 녹화를 시작하면 화면과 함께 프로그램 내 소리도 녹화가 가능하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해 전화 앱 자체를 화면 녹화하면, 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목소리 모두가 매우 고품질로 잘 녹음된 파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전화 연동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돼 있다면 PC로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유니슨에 여러 개의 블루투스 기기를 쓸 수 없다는 식의 오류창이 떠요. 이건 좀 아쉽긴 한데 앱이 빨리 나아지길 기대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아이폰과 문자나 알림 연동도 아주 제한적이지만 가능하긴 합니다. 이렇게 연락처에 있는 사람에게 곧바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웃긴 게
기록이 안 났습니다. 이게 문자를 보내거나 받는 순간에는 메시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확인이 끝나면 이렇게 기록이 싹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오는 문자 확인해서 곧바로 답장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휴대폰에 오는 알림이 PC로 오긴 오지만 어차피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휴대폰을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확인 용도로만 그냥저냥 쓸모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림이 뜬 앱에 접속해서 곧바로 답장이 가능하던데 이거는 참 아쉬운 부분이군요. 재밌는 건 이게 인텔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AMD CPU에서도 동작한다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인텔 이보라고 해서 인텔에서 규정한 몇 가지 조건을 지킨 노트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예를 들어 11세대 이전 8세대 CPU를 가진 PC 본체에서도 그리고 AMD CPU가 내장된 노트북에서도 작동이 되더라고요. 의도한 거라면 인텔이 참 대인배죠. 아이폰과 윈도우 PC가 연동된다는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뭐 맥과 아이폰 연동, 갤럭시 윈도우 연동처럼 다양한 기능이 세밀하게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OS, 특히 독자적 생태계로 유명한 아이폰이 윈도우와 연결되고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 가능해졌다는 건 유저 입장에선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윈도우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할 거란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기 간의 연동을 통해 어느 기기를 사용하든 만족스러운 동기와 연동 경험을 제공받 된다면 그거 참 좋은 미래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뭐 첫술에 웃을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